예, 건강 반자 바라밀.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비스님 있잖아요. 금강경 강의. 오늘은 있잖아요. 제 12 존중 정교분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갖다가 존중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 오늘 좀쫙 간단한 그런 난나 분인데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차수분이 수설시경 내지 사고계등 당지차처 일체세간천인 아수라 개음공양 여불탐묘 화학유인 진흥수지독성 수분이 당지신 성치최상제일 희우지법 약시경전소지지처 적유불 약존중제자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참네. 이거야 참 바른 가르침. 요즘 뭐 정교를 합니까? 발을 정자에다 가르칠 교자, 바른 가르침이 참, 사땡 가르침도 사교도 많다, 그제? 정교 참, 참, 우리가 그래도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있을까요? 그것도 있잖아요. 뭐, 복이 많아가지고, 정통 있잖아, 불교대학을 또 다니고 있고, 또 그거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하고 하니까. 참, 맞습니다. 전생에 우리가 뭐, 3대 뭐, 서름을 쌓았다든가, 그럴 겁니다, 그제? 자, 이 세상에는 온갖 가르침도 많고, 주의 주장도 왔나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으로 존중되어야 할 바른 가르침이겠습니까? 정교 있잖아, 바른 가르침 있잖아요. 자기가 가까이 하고 마음에 훈습이 되어 익숙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왔나 바른 가르침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자기 몸에 왔나 배 있다 그 자기 스스로 있잖아. 참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기 있잖아, 그 생각이 있잖아. 그 편입된 생각이, 자기는 그게 꿀단지처럼 만나. 그게 소중하다 생각하니까. 개인의 아집을 떠나 이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다 존중되어질 바른 가르침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바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있긴 있지,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뭐, 찾지를 못하고, 복이 없으면 그렇지. 항상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만유에 나 진정한 생명인, 반야의 가르침이야말로 마땅히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이 반야 바라밀법을 갖다가 받아지녀 독송하고 남에게 설해주는 사람은 수지 독송한다 이따인설 갖다 했잖아요. 우리 오정법사를 하잖아요. 사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최상의 진리 그 자체를 성취하였기에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우리 부처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오정법사가 돼야 돼요. 되고 더 나아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면 맞습니다. 그지? 자, 그 원문 한번, 예. 부차수불이 또다시 수불이야. 수설시경이 이 경전을 수시로 한다. 서라고. 서라는데, 내지 사국에 등, 아, 적어도 한다. 사국에만이라도 수시로 서란다 하면, 당지, 마땅당지 알지? 마땅히 알아. 이곳은 한다. 이곳은, 이 금강경을 설하는 이곳에 난다. 어디 되느냐 하면 일체세간천인 아수라 개음공양 여불탐묘 일체 세상 사람들이라든가 천인 하늘 사례나 사람들이라든가 아수라 사람은 알겠다 이제 아수라라든가 그러니까 이거 삼선도로 가잖아요. 삼선도가 돼야 뭐 문불소사라도 부처님 설한 바를 갖다 듣지. 이 삼선도에 있는 사람들이 개음공양 모두 곁에 마땅 모두 마땅히 않나 공양을 갖다 공양을 받을 것이다. 공양을 할 것이다. 여불탐묘. 마치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하는 공양을 할 것이다. 이 삼선도 있잖아. 있는 이런 나 중생들이 적어도 있잖아. 이거 그 금강경에 있잖아. 사국에만이라도 있잖아. 설한다 하면 수시로 설하고 이러면은 마땅히 있잖아. 그 설하는 곳은 안나. 설하는 곳에 부처님 탐묘와 같이 하는 공양을 올릴 것이다. 이 말이다. 그죠? 자, 그러면 또 강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강경의 공덕에서 집중적으로 널리 알리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하여 철저하게 상을 깨뜨려 왔습니다. 상이 깨졌는가 모르겠다, 그지? 그래도 뭐 상이 남아있는데. 그러다 본이 금강경마저는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는 금강경의 도리가 너무나 훌륭하니 널리 금강경을 선양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내세우면 금강경이라는 상이 생기게 되어 금강경의 도리에는 맞지 않게 되지만 금강경을 내세우지 아니하면 금강경을 또 알릴 수 없게 됩니다. 또 뭐, 금강경도 있잖아요. 금강경 집착하면 안 된다 계속 또 금강경 버리면 또 이거 뭐 전달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부정을 계속 하다가도 곳곳에서 금강경이 훌륭하고 금강경 가르침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공덕이 있느냐 하면은 이 건강경 전체나 사국에만이라도 뜻을 하나 바르게 설한다면 모든 사람과 모든 신들이 부처님의 탄묘에 공양을 올리는 것 똑같은 아마 마음가짐으로 공양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건강경 전체라든가 아니면 사국에만이라도 있잖아요. 그냥 딴 사람들한테 설해주면 하나 여기 삼선도 있잖아요. 그 천인 아수라 있잖아. 인간 천인 삼선도 사람들이 한다. 그렇게 한다. 공양 올린다. 초기 불교에서는 불상을 만들어 모시지 않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갖다가 나누어 탑을 만들어 그 속에 있는 사리를 안치하였나 예배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유골을 갖다가 모셔서니 묘가 되었고 거기에 있는 신앙적인 마음을 보태 아름답게 장식을 하였으니 탄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탄묘는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옷, 초, 향 등으로 공양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탄묘라는 말에는 부처님이 열반 후에 경전이 결집된 것을 갖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그지? 예. 부처님 스스로 자기의 묘를 갖다 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자, 화왕유인 진능 수지 독성 수보리 당지신 성취 최상제일 희우지법 이래 돼 있잖아요. 화왕 하물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진능 수지 독성 이 경전 있잖아. 이 경전을 능히 하나 다해서 수지하고 독성함에 있으랴 이런 말입니다. 아까 사국에만 있잖아. 이스레도 부처님 탐욕과 같이 이렇게 공명을 받는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있잖아. 이 금강경을 끝까지 있잖아. 수지 독성한다 하면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제? 수보리 당지신 성취 최상제일 희우지법 이랬다.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 가는 희유한 법을 갖다가 성취하게 될 것이다. 참네. 희유한 법을 갖다가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래놨다. 이 건강경을 갖다 수지 독성하면 그렇게 된다면. 사국에는 건강경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독성하면 안나. 그 공덕이 부처님이 탄묘에 공양을 올리는 마음가짐으로 한다. 여러 신들과 사람들로부터 한다. 공양 받게 되는데, 이경 전체를 갖다가 진능 수지 독성했잖아요. 이경 전체를 받아 지니고 외우는 그 공덕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최고로 높고 제일로 드물고도 기쁜 법을 갖다 성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그 사람이 희한 법을 성취하였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안나. 상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상의 구름만 벗겨내면 안나. 그 자리에서 바로 안나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맞지? 상만 안나, 그것도 내면 안나. 사상의 구름이 벗겨진 곳에 부처님의 찬란한 태양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상이가상 그래서 상, 이 일체 세상 증명자불 상 없는 사람을 이름해서 부처라 했잖아요. 그치? 자, 이처럼 금강경에서 부처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무슨 독특한 고행을 해야 한다든지 어떤 거룩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만 날려버리면 바로 간단하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14번에 나오는 겁니다. 사상만 날려버린다는 게 상만 여의면 이제 바로 부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건강경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에 참 대단한 내용이 납니다. 약시경의 소지 적유불 약종류에서 만약에 이 경전이 소지하는 곳은 소지하는 바소자 이설제점이 만약에 이 경전 이 건강경이 있는 곳은 적유불 약종류에서 곧바로 부처님이 이설유자 될리자입니다. 부처님이 있음이 되고 약존중에 이를테면 존중할 부처님과 존중할 만한 제자가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다. 그냥. 야,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이제 이거 항상 우리 저 복현중 불자 독성집 이거 있잖아요. 항상 이게 우리 요 양복이 딱 이어 다녀. 이거 다니면 이거 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거라. 물론 저는 내 이게 있잖아요. 제가 운전해서 다니지만도. 저는 다른 사람은 사고 났다 죽을라고 모르지만, 나 저는 이제 사고 날 일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절에서 2,000원 주고 샀나, 뭐. 이거 100만원짜리 보적보다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요 안에 요 건강력하고 뭐 처음 다 있잖아요. 우리 천석이하고 다 있는데, 경전이 다 있어. 중요한 건 이제 다 있으니까. 우리 뭐,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 이거 딱 가지고 있잖아.
봉에도 딱 넣어 다니죠. 양복 봉에도 한쪽에 여기에 저 뭡니까 이거 지갑을 넣어 있으니까 좀 기울잖아요, 그냥. 요거 딱 여기는 넣으니까 붙어 넣네요. 또요 입학 원서도 많이 가 있습니다. 입학 원서 딱 이렇게 가 다니니까 막 너무너무 든든한 거야. 입학 원서도 이만큼 가 있습니다. 예, 입학 원서도 딱 가 다닙니다. 입학 원서 하고 이제 요거 하고 딱 이렇게 하면 딱 중심을 딱 잡더라고요. 자, 어떤 도리가 나, 어떠한 도리가 한 민족에게 맞고 다른 민족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참된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상을 떠나보내면 그 즉시로 왔나 부처의 진실 자리를 갖다 본다는 투철한 가르침을 갖다 펴는 이 금강경은 참된 진리로 영원한 진리로 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상만 따는 상이 그렇지. 상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모자 쓸거 있잖아요. 집착 때문에 뭐 항상 뭐 힘들어하지. 뭐 내가 올리, 네가 올리 있잖아. 그죠? 야, 참 맞아요. 상 없는 사람을 갖다가. 참. 예, 그래. 상 없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 그게 어려워요. 인하산 붕처 무기도 자성가잖아요. 나와 남이라는 산이 무너진 곳에 붕처, 무너질 붕처에다 고쳤자. 나와 남이라는 산이 무너진 곳에 무위도자성, 함이 없는 도가 너 스스로 자자 이룰 성자거든요.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부처가 된다는 그 소리야. 야, 사상 중에 있잖아. 아상 인상이야. 나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나다 남이다. 내 잘났다 했잖아. 너는 못났다. 그것만 이제 여의도 부처가 되는 거지, 뭐. 아상만 여의도 그럼 있잖아. 아상만 떠나보고 자연적으로 인사수 예. 다 나오는 그렇지, 게 아상아. 자동으로 그렇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육바라밀도 보시만 해보면 다른 바람이 다 되는 기라. 그렇지. 연결돼서. 예. 단나바라밀이잖아요. 그거 좀, 일본에서는 단나상이라고 한다. 우리 불자를 갖다가 보시하는 사람. 그래, 예, 단나. 단나. 그게 아니라 단나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렇다고 보시는 게 단순히 뭐돈몇푼 내는 게 보시라 그런 예, 사람 말고 예, 그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진짜 우리 뭐 돈을 갖다가 지금 자기가 나 목숨보다 더 하나 의심하게 생각하는데 그 보통 사람들 생각은 뭐 불자한 사람은 절에 가서 뭐 부처님 앞에 돈몇푼 내는 게나 보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진뜻은 맞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나 존중되었는가 하면 부처님의 뛰어난 10대 제자들 1255인의 상수 스님들 문수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처럼 존중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른 가르침을 하나 바르게 존중될 수 있고 또 널리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 발달된 과학 문명과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편리함과 안락함을 갖다 그 어느 시대보다 풍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고 평등한 인권 속에서 유사 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며 그래도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관심을 갖고 둘러보면 진실로는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의 범절이 타락하여 1년을 갖다 저버리는 사건들. 그렇지, 요즘은 나참 보면은 나그 보면은 나뭐 부모 죽이고 있잖아. 뭐 자식 죽이고 참 이런 거 보면 참 정말입니다. 산업화로 인하는 자연 파괴와 그로 인하는 각종 공해 문제 꽉 짜여버리는 사회 체제 안에서의 인간 상실감 등은 그 어떤 불안감과 공허함, 무관심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외감에서 소외감이다. 그쪽 오타가 난 것입니다. 그 소외감에서 벗어나고자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때 신비한 정신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듣게 되면 정신없이 빨려들게 됩니다.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런 분별 없이 거기에 자기 인생의 온갖 가치를 매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기본 상식이 비슷하고 판단력이 대동 소이한 면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현혹시키는 주의나 교설에 빠지게 되면 그 어떤 하나 바른 충고도 하나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참 요즘 그뭐 JMS 없잖아. 그참 요즘 보면 야, 그 사람이 초등학교는 어떡하대요? 정병석이 그런 사람이에요. 몰라, 재미있을 뭔데? 나 처음 듣는데. 그렇지. 그래, 뭐, 나쁜 뜻, 그게 있으면 된다. 진짜, 오히려 뭐, 아이, 교회 쪽이가? 교회 쪽, 예, 그것도 뭐, 이단이지.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큰 소동을 일으켰던 휴거설. 이게 책이 지금 90년대 초에 생기다 보니까, 휴거설
이런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아나 그때 휴고 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아이고 참. 뭐 그때 뭐뭐저참 2001년인가 2002년인가 맞습니다. 그럴듯한 이름 아래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아나 주위에서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빠진 자기 자신은 아나 말할 것도 없고 주위의 가족들이 아나 당하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 우리 불자들이 전법에 아나 힘써야 하는 까닭은 바른 가르침을 널리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인연 맺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른 인연을 맺기는 아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죠? 참 맞습니다. 바른, 참 맞습니다. 이 금강경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 불교를 빙자한 나 삿된 가르침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됐겠지. 자, 이렇게 밝고 환한 가르침이 있는데 얕은 방편에 나 치우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심전, 마음밭을 갖다가 개발하고 그리하여 남에게 나 바른 가르침을 펴 그들도 정견 있잖아. 정사유를 갖다가 갖추어 가도록 갖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팔정도를 갖다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거기 안에 팔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견이 또 제일 앞에 나와 있어. 그 얘기가 뭐냐면 정견이 있잖아요. 그죠? 참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본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바로 봐야 뭐 바로 사유를 하겠지. 저기 맞나 올라 있잖아요. 그죠? 바로 보기 힘드네. 저기 먼저 그 사대는 있잖아,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거 판단이 있잖아. 그 바로 못 봐서 그렇지. 불교에서는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지혜를 갖다 강조합니다. 지혜가 우선이지. 뭐 불교는 아마 뭐 자비의 종교를 가는데 지혜가 우선입니다. 우리 보리심 하는 게 보리심 아육다라 삼맥삼보리 있잖아, 그죠? 아육다라 삼맥삼보리가 우리가 줄여서 보리라 하는데 깨달음이 하는데 깨달음은 아마 지혜와 자비를 갖다 나타내는데 자비가 우선이지, 맞습니다. 그 어떤 관점의 설악시비를 다지는 않나 윤리적인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판단 기준을 떠나 텅 비어 광명이나 두루 비추이는 비추는 반야의 지혜를 갖다 말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나 낸 모든 부처님 깨달음을 갖다 깨달음은 이 건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체제불 급제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 개정 자경출 했잖아. 우리 8번 의법 출생분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이 깨달음을 낸이 참되고 바른 금강경의 가르침은 마땅히 부처님이 계신 곳과 같고 또 존중받을 만한 부처님이 제자가 계신 것처럼 부처님의 탑모처럼 영원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 참. 참 근데 맞습니다. 여기에 이거 핵심 겁니다. 대단한 부처님이 설법한 장소가 훌륭하고 두 번째 부처님의 설하는 사람이 중요한 존중돼야 된다. 존중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여기 말하는 존중 제자가 누구? 문수보살 사리 뭐저저저저 지장보살 응?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을 가지고 여기 존중 제자라고 그렇게 그래서 뭐 말합니다. 경전만 있어가 될 일이 아니지, 그렇지,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장소 설해야 구별하고 되지, 그죠? 그래. 설해야 우선은 설해야 되니까. 되지. 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치? 설법 안 하고 노말 봤다는 뭐 집에 있잖아, 뭐 금강경 갖다 억만 건 나한테 쌓아놔도 뭐 그 하겠나 이번에 그저 뭐고 그저 말씀하신 그저 우학수님이 첫째 그저 장소 도량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스승 도사가 좋아야 되고 그래 거기 그래 그저 뭐고 세 번째 도반이 좋아야지 뭐 참도락하고 그것만 들어봐 뭐 맞습니다. 그래 그 우학수님 부처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도량이고 있잖아. 나를 가르치는 또 도사 있잖아. 이끌어준 선지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좋아야 돼. 누말 만나는 있잖아요. 오늘 막 수업 때려치고 우리 제자 뭐 요즘 청도 미나리 나오는데 그뭐 미나리 물어 가자 뭐 한잔 물어 가자 이래 되면 안 되지 그죠? 자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 끝나고 가는 거 괜찮아. 끝나고 가는 거 많이 차 보고 없지. 예. 예. 그렇지 끝나고 가면 되지 뭐. 그렇지. 자 그러면 오늘 저 2교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건강 반절일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